그리스도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라고 하신,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남기신 그 피뿌리신 복음의 자락 아래에서 세워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을 똑바로 하라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는 그 안식일에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이 그 주인의 소유권을 그 안식일에 그 주인의 그 소유권을 그 소유권 안에 들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살리시는 바로 그 일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예수 믿는 일로 똑바로 하라고. 그 예수 믿는 일이 그 믿음의 일이 되고 그 믿음의 모습 아래에서 그 진리, 그 예수로 자유함을 받게 되어져야 할이 교회 공동체, 교회가 섬기는 일, 성도가 섬기는 일은 이게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공동체가, 이 말씀에 전해지는 자리가, 그 시간이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사람의 모습으로 채워졌을 때, 사람의 귓가에 그 소식과 그 소리들이 들려졌을 때, 아, 저기에 가면은 내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저기에 가면 내 먹을 것이 있겠구나. 당자가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래에서 진정 추구해야 되는 그 양식의 모습이 내 배부름의 모습으로.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입어야 할 것, 내가 마셔야 할 것. 그것이 저기에서 채워질 바로 그 자리. 그래서 그 찾아오는 모든 자들이 섬김을 받게 되는. 사람이 찾아온다, VIP가 찾아온다, 그 VIP의 모습으로 불러오는 자들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을 섬겨줘라. 그들이 처음에 오는 초신자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가 만족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똑같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겨줘라. 그들 앞에서 낮은 자가 되라. 말씀이 가르치는 게 그런 거였습니까? 그렇게 처음 시작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니까 이곳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낮은 자의 위치를 취하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스스로가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예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여기에 온게 아니야. 섬김의 모습으로 여기 와 있는 자이지. 그 섬김의 증거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 섬김의 자리는 잊어버리고 인간의 모습,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 잘했다 칭찬 들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 잘하고 있다라는 내 행위에 그 드러난 그 만족, 그 자랑거리, 나를 앞세워서 내 이름이 두드러지게끔 내 형상과 내 모습이 사람 앞에서 박수 받게끔 되어지는 그 섬기는 일만을 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 그게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그 사역의 현장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났을 때 분명히 생겨진 바로 그 부작용의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나아갔던 그 사역의 모든 모습들이, 그 봉사의 모든 모습들이, 그 섬김의 모든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 길과 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한국교회의 현실들이 행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와 프로그램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행사와 그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아 그 행사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인간의 온갖 잡소리야, 잡생각들이 거기에 섞여져서 드러나는 그 악취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치워지고 떠나가게 되는, 돌아오지 않고 찾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현장의 예배를 불러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 이 코로나의 시국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점점 빠져버리는, 그리고 젊은 자들이 더더욱 이 온라인에 심취해버리는, 내가 그 예배 현장에 찾아가지 않고 스스로가 연보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인터넷에, 그 온라인에, 이 전파의 자락 아래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찾는 그 스스로의 만족만을 또한 돌아가게 되는, 이따위 프로그램의 모습들, 이 땅에 만들어져 있는 이 땅의 그런 시스템과 이런 제도의 모습들, 성도는 분명히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단추를 어떻게 잘못 끼었는지,
대안적인 요소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런 설교의 자락을, 예, 물론 제 설교의 자락도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이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로 내 신앙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코이노니아, 교제의 자리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 반석 위에 함께 모여져 있는 두세 사람의 그 증인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는 그 교제, 그 공동체, 그 속에 나누어지는 그 섬김, 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인과 죄인의 자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 연보를 건네받아 그 연보가 흘러나가야 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자락 아래서 똑같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이 복음이 흘러나가게끔 우리 공동체 아래에서 그렇게 또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그 말씀의 교육에 자락 아래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히는 그 모습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 교제가, 그 코이노니아가, 그 하나님과 그 예수와 그 십자가와 이 품으던 복음의 자리 아래에서 이 성도의 교제의 모든 모습들은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숨 쉬시는 일들이 나 혼자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져서 그 방구석에서 혼자 스마트폰 켜놓고,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나가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 진입의 장벽을 쳐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더더욱 되시면 안 된다고요. 쓸데없는 것, 잡다한 것들은 널려져 있는데 정작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반찬의 모습은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주 메뉴로 나와져 있는, 거기에서 주력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먹고자 해서 갔던 그 집에 그 음식이 전혀 맛이 없는, 짭고 시고 달고 맵기만 한, 전혀 맛이 없는 반찬을 먹으러 식당에 간 게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 부수적인 행위의 그런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씀에 매여 있고 그 말씀의 자락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 말씀의 기도의 자락으로 우리가 흘려보내지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흘려나가지는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그 말씀을 제쳐놓은 상태, 그 자리에서 엉뚱한 변죽만을 울리고 있으니, 한때 대한민국 교회가 개신교회의 교단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 교단은 몇 명이고 우리 교단은 몇 명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 5천만의 숫자를 넘겼던,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자들이 개신교 교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뻥카를 날리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만큼 수가 조금 됐단 얘기겠죠. 머릿수가. 그런데 지금 개신교단들이 자기 머릿수를 계산했을 때 천만도 안 된다고요. 모든 개신교인의 수를 다 세웠더니 이제 한 800만? 이제 점점 그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숫자 안에서 파악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들이 또한 다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자리, 그 거짓되어져 있는 모습들의 환멸을 느낀, 거기에는 도저히 내가 함께 있지 못하겠다라고 느낀 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린 자들, 그 자리에서 벗어난 자들의 숫자 역시도 많단 말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의 머릿수를 어떻게 하면 다수로 만들까? 다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썩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수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이 똑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자리로, 그 말씀의 섬김의 모습으로 모든 성도가 성도의 자락 아래에서 그 안식일에 주인 되어지신 그 하나님의 일인 예수 믿는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교회 공동체 아래에서, 이 성도의 공동체 아래에서, 생명의 공동체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소금과 빛이라 그랬더니 밥퍼주고 김장 담궈주고 도시락 나눠주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거기에서 생겨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겨지는 우리의 그 복음이 비치고 내가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내는가의 모습을, 그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그 들음의 자리, 우리 성도들은 그 자리를 똑바로 쫓아가고 똑바로 찾아가셔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섬김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열두 사도의 자락 아래에서 이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더니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로 찾아오는 자의 모습에 그 입술의 자락들이 지 만족, 지 욕심, 지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입안에서 꿍시렁거리는 소리 하고 있는, 지 스스로 지 말만 중얼거리고 있는, 저것끼리 저거 얘기만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학연과 지연과 그 혈연의 모습이 이어진 자가 아니라 저희들끼리의 학연과 지연이 혈연이 맺혀져 있는 이 땅의 모습으로, 하늘아버지의 그 하늘의 집을 짓고 있는 그 지연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져 있는 그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그 혈연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똑바로 배우는, 이 말씀의 자락으로 우리가 똑바로 양육받은 그 학연의 모습으로, 말씀의 성경에 양육받은 그 백성의 그 학연과 지연과 혈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그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그 속에서 자기 탐욕으로 드러나는, 그것만을 지 입술에 두고서 중얼거리고 있는, 꿍시렁거리고 있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내가 내 만족대로 다 받아 챙겨 먹을까, 예수 이름 팔아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꿍시렁거리고 있는, 그것만을 중얼거리고 있는 그따위 모여져 있는 그 조직, 그런 커넥션이 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라는 말은 우리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공궤 그랬습니다. 내 음식을 나누어서 그 사람을 먹이는, 그리고 그 사람을 먹이는 그 일에 정말 내가 공손하고 극진히 대접하게 되어지는, 함께 나누는 음식의 자리, 그 접대를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공궤라 그랬는데, 이 접대라는 말뜻 속에는 이 재정이 출납이 되어지는, 돈이 오고 가게 되는, 들어오는 돈을 나가게끔 만들어내어지는 이 재정의 모습이 이 접대라는 말 속에는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돈 만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먹는 일, 내 입술에 기름기를 칠해서 내가 디룩디룩 살찌는, 내 위장에 그 음식을 꾸역꾸역 채우는 일, 내 이빨 사이에 그 고기 찌꺼기가 끼어지도록 내 목구멍에 그 고기를 꾸역꾸역 삼키고 있는 그런 접대를, 말씀을 제쳐놓고 이따위 일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 탐욕이 들어져 있는 일,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입을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 돈을 만지고 있는 일, 교회에서 목사가 돈 만지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목사가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는 교회에서 사라지고 그 좋은 장비들만 사서 그 뒤에 화면이 삐까번쩍하게 드러나는, 그 빔 프로젝트를 짱짱하게 사서 봐라, 당신네들이 낸 헌금 가지고 우리가 이런 좋은 장비 사가지고 이렇게 당신들이 쓰고 있다,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읽자고 할 때 바로 컴퓨터의 모니터에 이 단추 하나만 누르면 이 화면에 바짝 떠서 당신들이 말씀을 뒤지고 말씀을 찾고 성경의 책장을 넘기 지 않아도 그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이 눈에 만족되어져 있는, 이 눈에 황홀한 것으로서 드러나는 이 좋은 것들, 이게 그 헌금으로 드러나는 그따위 돈의 흐름이 교회에 처발려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걸 위해서 성경의 말씀에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아니라 지폐 계수기에 그 지폐를 계수하고 있는 그 다다다다닥 넘어가는 그 돈자락의 소리, 성경의 말씀을 넘기는 성경의 책장의 소리가 아니라 지폐를 세고 있는, 지폐가 계수되어지고 있는 그따위 소리밖에는 들려지지 않는, 지폐 계수기에 그 돈자락이 넘어가는, 그 돈의 종이자락이 넘어가는 그따위 소리밖에는 들려지지 않는, 그래서 그 돈으로 처발한 교회 아래에서 너희들이 낸 헌금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설,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너희들만 누리면 되겠느냐, 지금 옆을 봐라, 그 빈자리를 봐라, 이 빈자리를 채워야지, 이 수많은 이 좋고 이 넓은 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빈자리를 너희들이 또한 채워야지, 돈도 내고 너희들이 사람도 채워야지. 오늘 혼자 오셨습니까? 다음 주도 혼자 오시렵니까? 그따위 말로 옥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따위 돈자락에 노루마리해서 스스로의 접대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VIP를 데려오겠다고, 이런 영을 찾겠다고, 초청잔치, 초청잔치, 그 따위 일 하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하라고 목사가 그 손에 침 바르면서 돈 뭉치 세고 있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 돈 뭉치 만지다가 그 돈 뭉치 만지는 손으로 내가 내 주머니에 입마이 포켓하고 있는 떡을 만지게 되면 그 떡고물이 손에 묻는 거, 그 손에 묻는 걸 가지고서 내가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서는 내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 따위 돈 만지는 일 교회에서 하지 마라. 목사는 특히나 더더욱더 이 재정 출납의 문제를 돈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냄새나고 더럽고 역겹고 악취나는 돈자락에 목사는 기웃거리지 마라. 그렇게 그 돈 만지는 일,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일을 일삼는 것이, 그 일삼는 그 일을 봉사라고, 이 일, 그걸 봉사의 모습으로, 이걸 그 섬김의 모습으로 사도가 하는 일,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돈 만져서 말씀은 제쳐놓고, 말씀은 갖다 버리고, 이돈 만져서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는 이따위, 그걸 봉사라고, 그걸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땅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기쁘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인데, 사람의 공동체가 되고, 그걸 돈으로 움직이고, 돈을 써서는, 돈을 만져서는, 돈을 채워서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그 돈의 액수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들을 기쁘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따위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면 않는다고요. 목사가 돈 근처에서 배회하지 말란 말입니다. 목사는 거기에서 떠나는 거라고요. 말씀의 자리 아래에서, 말씀의 모습에서 목사의 자리가 드러나야지 그 헌금 주머니 아래에서 드러나는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 속에 손 놓고 그 속에서 손 빼는 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재정 출납의 자리에 목사가 끼고 목사가 말하고 목사가 드러내고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의 모습으로 목사가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안 된다고요. 반드시 그 손에 떡고물이 묻게 돼 있고 그건 썩는다고요. 더러운 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휴대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돈 근처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그 목사를 지켜주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지켜주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달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기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자리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를 지켜달란 말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이 돈으로부터. 목사가 그 돈을 바라보고 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 돈에 함몰되어져서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이 공동체가, 성도가, 그 생명의 공동체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되어져 버리는 이 말씀의 전함의 자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휴례의 모든 자들은 이 목사가 돈 근처에 오지 않도록, 이 목사가 돈을 만지지 않도록, 이 목사가 돈으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렇게 그 목사를 지켜달라고요. 이 어리석은 목사를 성도들이 지켜달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돈의 냄새에 젖지 않도록, 이 돈이 굴러다니는 이따위 더러운 자리에 그 목사는 제발 함께하지 않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이 부족한 자를 지켜달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이 접대, 이 재정 출납, 이 공교의 자리, 이 봉사, 그 섬김의 모습을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신들의 조언, 그 자신들의 눈에 보고 차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들이 해야 되겠다는 이따위 모습에서 때려치우는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여기에 택하라는 것이 우리가 방문할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이 선택지가 우리 최종 목적지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 이 완전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완전한 사람들,
이 성령과 지혜로 이때까지 가르치고 이때까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 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이 십자가의 복음에 자라가려서 똑바로 세워져 있는 그 완전수가 채워져 있는 우리가 방문할 최종의 자리라고요. 우리의 목적지라고요. 이 택함의 자리가 단순히 그냥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일곱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수 안에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도가 말씀을 들은 자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택함, 그 완성되어지는 그 결과, 그 목적지에 도착되어져 있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로 그 모습, 예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집을 지어놓으시는 그 집에 들어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어져 있는 자들의 그 모습, 우리가 방문할 최종 목적지의 모습이 완성되어져 있는 그 결과의 모습이 드러나져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말씀의 자리가 똑바로 새겨져 있는, 그래서 그 일들이 그 사도들이 맡았던, 이때까지 그들이 했었던, 그들이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이 일을, 이때까지 했던 우리의 이 일들의 모습이 이제 이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완성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들어와져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적합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이 일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들에게 맡기고, 그런데 이들에게 맡긴다라고 할 때 또한 우리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져 있는 의미가 고용하고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고용하고 그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맡겨지는, 여기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과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네가 진 책임에 그 막중한 모습이 있기에 너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아래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양육받은 자들의 그 상태가 되어져 있는 너희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해야 되는 그 책임의 모습이 너무나도 막중하기에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일을 똑바로 할 수 있게끔 너희들에게 그 권한이 돌아가져 있는 그 재정집행의 모습이고 그 공개의 모습이고 그 섬김의 자락을 너희들의 그 집사의 그 모든 모습들 아래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이 교회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라고.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이 빠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의 모습이 단지 그 교회 안에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만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되어졌습니까? 그들의 모습 안에 드러났던 바로 그 스데반,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그런 잡다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서 드러나는 그 말씀의 자라, 그들이 외치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자라, 그 생명이 걸려져 있고 그 생명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건네받았기에 그 생명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 자기 생명을 반드시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일곱 사람, 그 우리가 방문해야 될,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지에 도달되어져 있는 바로 그 택함을 받은 이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완전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이 말씀사역, 말씀의 봉사, 이 말씀으로 그 섬기는 일, 목사는 이거 가는 거라고요. 목사는 일하는 거라고요. 목사가 그 교회 내에서 이 말씀에 전념하고 나는 말씀 가르치는 일만 할 터이니 나머지 일의 나머지 모습으로 당신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에 책임과 그 권한이 부여되어져 있으니 하시라고. 목사는 거기서 떠나고 물러나는 거라고요. 말씀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양식의 자리로, 목자가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의 자리가 거기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찾고 찾고 또 찾아서 그것들이 양식이 되어지게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의 봉사, 이 말씀의 사역에 힘쓰게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 초대교회 안에서 목사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휴례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성도와 말씀을 듣는 성도의 모든 자들이 이 초대교회 자락 아래서 버려 이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던, 버렸던, 떠났던 그 상황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기에 기억하시라고요. 우리는 이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에 힘쓰는 그 기도와 그 말씀의 사역의 자리에 똑바로 힘을 쓰는 우리 휴례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분명한 목적을 똑바로 세우라고요. 그러니 여기에 그 직분을 내가 돈 주고 사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그리고 그 권사라는 직분도 이 땅에서 유명무실해서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안 된다고요. 거짓이란 말입니다. 틀린 거란 말입니다. 그걸 돈 받고 하고 있는, 돈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안수하겠다라고 그렇게 목사들이 떼거지로 모여서는 그렇게 찢고 묶는 짓거리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거마비 받아 챙기러 거기에 오고 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위 더럽고 거짓된 행위들을 한국 교회에서 뿌리 뽑아야 하는 거라고요. 무엇으로 기도하고 무엇으로 안수하는 잔지, 여기에 돈 내고 돈 먹었다는 얘기가 어딨냐고요. 직분을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더니 그들이 그 초대교회 자락 아래 세워져 있는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고 돈을 얼마를 냈다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요. 돈으로 이 직분을 샀다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 목사의, 그 사도들의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퍼지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그 말씀의 섬김의 자리를 위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에 세워지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들이 잘 교육되어져 있는, 그 말씀의 체계로 잘 양육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세워져 일꾼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제발 성도들이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 휴례의 성도들은 똑바로 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안수하는 거라고요. 돈 내고 돈 먹는 자리가 아니라, 돈 메고 직분 사서 돈 내서 내가 안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돈의 값어치만큼 내가 장로로, 돈의 모습만큼 권사로, 돈의 액수만큼 내가 그 집사의 모습으로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임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돈 내고 돈 먹는 그따위를 하고 있는, 직분을 돈 주고 돈 받고 허락하고 내어주고 있는, 돈 없으면 장로여 권사여 집사의 모습이 감당되어지지 않는, 이따위 썩어빠진 그런 돈 냄새 나는 교회가 되시면 안 된다고요. 돈에 좌지우지되는, 그 재정 출납의 모습으로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 더러운 짓거리를 그쳐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커지고 말씀의 자락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자락의 모습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싸구려 복음의 모습이 아니라 기복주의, 이 물질 만능의 그 만몬을 가지고 와서는 돈으로 말하고 있는 이따위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그 싸구려 복음,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이 다른 복음의 자락 아래에서 죽는 거라고요. 이 암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 암세포가 점점 몸통에 퍼지고 있는 그따위 모습 아니라고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커지고 그 암세포가 퍼지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설치면서 1기요, 2기요, 3기요, 4기요 그런 모습 아래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겠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독한 약을 먹으면서도, 독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살겠다고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아래에서 들어가지 않느냐고요. 이 말씀이 퍼지고 이 말씀이 성장하고 이 말씀의 자람의 모습을 왜 원하지 않느냐고요. 왜 장성한 자의 분량 아래에서 그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바른 말씀의 자리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인색하냐는 말입니다. 그 젖 먹는 모습만으로 그렇게 계속 살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의 자락이 점점 자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그 말씀을 이제 정말 똑바로 배운 자, 단순히 모여있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똑바로 배운 자, 그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여기에 많고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허다한 그 무리, 그 제사장의 무리, 많고 많은 바로 그 사람들 속에 들어지는 또한 많고 많은 그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신성한 성전에 속해 있기에 그 신성한 자들,
그 하나님의 성전 아래에서 그 거룩함의 자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룩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모습이 그 예수를 죽였던 예수를 죽이려고 그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그들 스스로의 그 말씀, 그 율법의 자리를 끄집어냈던 그들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자리에, 그래서 그 말씀을 똑바로 배운 자의 모습으로 이 제사장의 수가 정말 신성한 성전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결합되고 연결되어져서 그 모습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자락으로 치음바 되어지는,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도에 그 믿음에 복종하니라.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새겨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어디에 들어있고 무엇을 전하는 자인지 복종하는 것, 복종하는 거라고요. 목사라는 그 이름, 그 뜻에는 복종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히실 때 그 가죽옷에 순종하여 입는 자, 내가 자랑하는 내 옷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난 목사의 그런 성의를 드러내는 그 따위 모습이 아니라 복종하니라. 그리스도의 그 옷을 똑바로 입는 자, 그 가죽옷을 똑바로 입는 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것을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복종 똑바로 하는 자, 그 똑바로 주의 깊게 들어서 완전히 들리는 것에 순응하는 것, 이게 믿음, 그 순종이라고요. 이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져서 돌아온 자의 모습으로 똑바로 주의 깊게 스스로가 이 말씀에 들어서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풀어서 가르치실 때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똑바로 완전하게 들리게 되어지는 거기에 순응한 자, 그러하기에 이들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으되 오직 살아있는 그 내 주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그 성전 문 앞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신성한 성전에 속해 있기에 그 신성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바로 그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말씀을 똑바로 배운 자들의 모습, 이게 우리 휴례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휴례의 그 공동체에 그 예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 휴례교회의 예수 모퉁이돌을 굳게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성도의 삶을 반드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